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은 여기 있는 녀석은 챕터 리뷰입니다. 얘는 그냥 시험 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다음 명사에 복수형 쓰세요부터 시작해서 쭉.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끝난 거예요, 챕터가. 맞습니까? 챕터 2 있나요? 없죠? 없어요. 예. 아이고, 오늘 놀면 되겠네. 안 믿는군요. 왜안 믿어? 왜 그럴 리가 없어요. 아이씨, 눈치챘구나. 선생님 지금 뭐 만지고 계신 것 같은데. 수북한 시험. 수북한 시험지? 다 틀린 시험지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나쁜 사람은 뭐예요? 하나, 이거 하나 써. 맞아. 선생님 그렇게 나쁜 사람이거든요? 눈치챘나요? 네. 야, 니도 공부 시키는 게 나쁜 거야? 응? 대답 안 하네? 뭐 이런 분인데? 왜, 뭐 이런 분인데? 공차예요. 공차네. 챕터 온대? 온대. 아, 나 뒤에 읽어. 그리고 선배님 책값 얼마나 떠라도 책? 11,700원 주시면 돼요. 600원 드렸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너도 11,600원 들고 오지 마시고. 줍니까? 11,000 얼마예요? 11,700원. 아, 네, 지금 100원 있는데. 오케이, 꺼져, 이 자식아. 낑가 먹고 말이야. 자, 챕터 2에서는 되게 제목이 단촐하죠? 그렇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그렇습니까? 네, 챕터 2. 챕터 1 끝났고요. 이제 시험 칠 예정이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아, 참, 그럼 뭐 좀 바꿔놔야 되지, 선생님이. 머리가 안 좋아서. 써놔야지, 또 까먹어요. 그렇죠. 기억력 완전 쩔죠. 저희는 좋아요. 아,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 챕터 2에서는 누가 뭐 한다 위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해놓고, 근데 목적어란 얘기가 있는데, 목적어 있어도 되고, 없을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습니까? 자, 목적어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at? 그렇죠. What이나 who, whom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근데 얘들이 없을 때도 있다.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때린다. 뭐 이러면 누가, 나는, 누구를, 너를, 뭐 한다? 때린다. 이거는 목적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요. 있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저, who. 좀 정확하게는 whom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를. 그럼 이거 영어로 하면, 여러분 때린다 배웠는데? 요새 3단 면시 열심히. 그렇죠. 아이가 뭐 한다? hit 한다. 근데 h로 시작하는 거 말고, 때린다. s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I strike. I hit. 그 다음에 여기다가 whom에 대한 대답 뭐 you 이렇게 붙이면 이런 때는 목적어가 있는 거죠. 근데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 문장을 한번 보면요, 이런 문장이 있겠죠. 태양은 어느 쪽으로 쳐요? 서쪽으로 진다. 뭐 이런 문장 있죠? 그러면 누가, 이 문장은 항상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누가, 태양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여요? 네. 그쵸? How?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ere죠? 그쵸? 그럼 영어로 하면 뭐냐? The sun이 뭐 한다? set 한다. 그 다음에 어디로? in th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주어 동사죠. 누가 뭐 하고? 우리 끊어낼게 하면 여기서 끊겠죠? 그 다음에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배우겠답니다. 챕터 2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뭘 배웠냐 하면은, 자, 챕터 1에서 배웠던 게 뭐냐 하면은 뭐 무슨 시, 무슨 시, 무슨 시 얘기 계속했어. 뭐 하다 시랑. 그렇죠? 또 무슨 시랑. 하다 시 중요한 순서라면, 그렇죠, 이름 시. 그 다음에 이름 시를 꾸며주는 어떤 시. 그 다음에 이름씨 빼고 다 꾸며주는 어찌씨 했고요. 여기에 우리말에 없는 거 하나 배웠는데, 전치사라는 걸 배웠죠. 앞제비씨라고 했던 것들. 그래서 이 전치사의 역할이 뭐였더라?
얘기 좀 해주세요. 전시사가 뭔,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전시사 하나를 뭐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걔를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가 이런 일을 하네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고요. 뭐 전시사에 대해서 얘기 좀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자유롭게 전시사에 대한 얘기 좀 들려주세요. 오케이. 그럼 다음번에 난 내가 얘기를 들려줄 테니까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나한테 얘기를 들려줘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전시사 아무거나 뭐 얘기해 주세요. 아무거나 해 주세요. 온 할까요? 응. 아, 전시사 온이 있는데 그러면 온 뒤에다 뭐 좀 더 써보자. 뭐 할까? 온더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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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면 자, 이게 전치사라는 건 사실은 이게 한자로 되어 있고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이었죠. 영어로는 프리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영어 원래 포지션이 뭐예요? 포지션. 포지션. 그렇죠. 자리란 뜻이죠. 자리. 프리는 앞이란 뜻이야. 앞. 앞자리네, 앞자리. 우리말로 하면 앞자리. 앞에 놓는 말이란 말이야, 프리포지션이란 말이. 그래서, 여러분도 한자 배운 친구도 있잖아. 무슨 전자에, 앞전자에 뭐 할 치자, 놓을 치자를 써서 전치사라고 한다고 해서 말 사자예요, 사자. 명사, 뭐, 형용사 할 때 사자는 전부 다 word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놓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앞에 놓는데, 그러면 누구 앞에 놓느냐부터 얘기하죠. 그렇죠? 누구 앞에 놔요? 그렇죠. 그래서 명사 앞에 놓기 때문에 전치사를 한다 그랬어. 그럼 명사 앞에 왜 놓는데? 라고 설명했잖아.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얘 이렇게 설명하죠. 얘는 분명히 얘 빼고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What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얘 합치니까 뭐가 돼버렸어? Where에 대한 대답이 되거나 다시 말하면 뭐가 되거나 어찌 시가 되거나 또는 무슨 시가 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이거 어찌 시 이거 어찌 시로 명사 앞에 전치사를 붙이면 그냥 명사였던 녀석이 역할이 바뀐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될 수 있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된다는 얘기나 어찌 시가 된다는 얘기나 부사가 된다는 얘기나 다 똑같은 얘기. 하나 더 얘기했잖아. 역할 하나 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써서 문장을 계속 써볼게요. 두 번째, 전치사가 하는 역할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어찌시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요. 두 번째 역할을 두 번째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오케이, 두 번째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장 다 썼죠. 오케이.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The ball on the box is mine. 이 뭔 뜻이에요? 그 공과 박스는 내 거. 뭔 뜻입니까? 또!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박스 위에 공을 그렇죠. 박스 위에 상자 위에 있는 공 내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역할은 뭐예요? 전시사가 하는 두 번째 역할은 명사를 끌고 다니면서 뭐 한다? 어디 있는지 알려준다? 이거 끊어있기 눈에 안 보여. 그동안 진짜 많이 했는데 이거 끊어있기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안 보여요 여러분 눈에? 끊어있기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he ball on the box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It이죠. It is mine. 저 책상 아 저 손소독대 옆에 놨더라. 그래 두 번째 역할은 결국 뭐예요? 전시사가 두 번째 무슨 씨가 된다? 어떤 시죠? 어떤 공, 상자 위에 있는 공. 맞습니까? 그래서 무슨 시를 무슨 시로 바꿔준다? 이름 시, 무엇을 어떤으로 바꿔주고 있죠? 상자를 상자 위에 있는으로 바꿔주고 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전치사가 우리말에 없어. 없잖아. 이런 역할을 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말에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얘가 하는 역할이 무슨 시를 무슨 시로 바꿔준다? 이름 시를 어찌 시나 어떤 시로 바꿔준다? 라면서 챕터 1이 끝난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챕터 1에서 한 거는 뭐냐? 이것들은 전부 다 뭐에 대한 설명이 어떤 단어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쵸? 예를 들어서 declare 뭔 뜻이야? 선언하다, 발표하다 이런 뜻이죠. 뭔 시라고 배운 거야 이거? 하다 시라고 배운 거죠. 그쵸? 그럼 이 안에 뭐 들어있다? 두가 들어있다 이런 거 배운 거예요. 챕터 1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declare를 뭐 더 declare is good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된다고 배운 거죠. 여긴 무슨 시자인데? 그렇죠. 명사자리인데 지금 핫 동사가 있잖아. 그렇죠. 이런 걸 챕터 1에서 배운 거예요. 어떤 단어가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면 지금까지 배운 건 뭐냐? 재료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재료. 뭘 만들기 위한 재료? 문장을 만들기 위한 재료의 성격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럼 건물을 짓는데 한 가지 재료로 지을 수 있나요? 아니죠.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하죠. 뭐 유리도 있고 뭐 돌도 있을 거고 뭐 시멘트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잘 무너지지 않게 튼튼하게 뼈대의 역할하는 철근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렇죠? 그 외에도 나무도 필요하죠. 뭐 문이라든지 창틀을 만들 때 나무도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비유해서 건물을 짓는 거에 내가 지금까지 비유하면 내가 집을 한 채 지을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재료를 막 사오겠죠. 그렇죠? 유리를 막 사왔어. 그렇지? 유리를 사와가지고 그걸 계단으로 만들면 되겠죠. 아니요. 그렇죠? 유리를 유리로 계단을 만들면 큰일 나겠죠. 치마 입고 못 다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리라는 재료는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없어? 계단이란 역할을 할 수 없죠. 유리로 바닥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죠. 유리로 바닥 만들면 재밌겠네. 그렇죠. 위에 올려다보면 사람도 막 자고 있으면 뭐 방구 끼고 있으면 다 보이겠네. 아, 방구는 안 보이니까 어차피 막 코 굽이고 있으면 다 보이겠네. 유리라는 재료는 바닥을 만들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리라는 재료로 시킬 수 있는 역할은 뭡니까? 저런 뭐 창문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유리 문을 만든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 유리를 가지고 바닥을 만들고 뭐 벽을 만들고 이러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재료의 성격이 어떤지를 배웠어. 그럼 지금부터 챕터 2에서는 이 재료를 어떤 식으로 갖다 놓고 문장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우는 거고 이거에다가 뭐 묻는 말을 어떻게 만드니 뭐 낫을 넣는 방법 뭐니 이미 다 배웠던 것들 하는 거예요. 문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배운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챕터 2. 지금부터 이제 문장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건데요. 자, 뭐 주인공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6학년이고 6학년 다 끝났고 이제 중학생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주어란 말 다 들어봤어요. 그렇죠? 주어는 뭐의 주인이 되는 거야? 동사의 주인이 되는 거고 영어에서는 아, 뭐, 좀 더 설명하기 전에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차이점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아듣죠? 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똑같은 말 하고 있죠? 네. 선생님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알겠습니까? 아직 잘 모르겠습니까?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침 먹는다? 안 하나? 매일 아침마다? 나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까? 자, 지금 이제 뭐 더 할 수도 있어요. 더 할 수도 있는데 이 녀석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다 다른 말 하는 거야? 똑같은 말 하는 거야? 똑같은 말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영어는 이렇게가 안 되죠. 네. 그럼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 볼게요. 영어는 왜 이게 안 되냐면 영어에는 지금 형광펜으로 표시할 게 없기 때문에 영어에는 뭐가 없느냐?
이게 없어요, 영화에는. 영화에 이게 없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 혹시 조사라고는 안 들어봤죠? 그렇죠. 조사라는 게 뭐냐면, 우리말은 어떤 단어의 끝에다가 뭐를 붙이면 걔의 역할이 정해져. 은는 이가. 네. 들어봤죠? 을을에게. 네. 다시 들어봤습니까? 뭐뭐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은는 이가를 보고 여러분들이 혹시 뭐 학교에서 무슨 용어를 요새 쓰는지 모르겠는데 은는 은 또는 뭐 는 또는 뭐 이거 말고 이 가를 보고 혹시 얘를 보고 학교 선생님이 혹시 얘기하는 거 들어봤으면 뭐라고 하시던지 기억나는 사람 아니면 얘를 보고 혹시 이렇게 얘기하시던가요?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은는 이가는 들어봤죠. 얘들을 보고 주격 조사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얘가 붙으면 어떤 단어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민이를 이라고 얘기할 때의 지민이를 이라는 이 단어죠. 방금 그 단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지민이가 라고 했을 때 를을 떼버리고 가를 붙였을 때 할 수 있는 역할이 달라지죠. 그쵸? 맞습니까? 그런 걸 보고 조사라고 하는데 영어는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영어에는 이런 역할을 우리는 글자로 이 역할을 시키는 거야. 글자를 가지고 먹기 하고 먹는 하고 먹는다는 뭔가 달라지면서 중간에 이걸 어근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먹다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거를 얘를 바꿔버리면 역할이 막 달라지잖아. 그렇죠? 그걸 얘를 보고 이제 뿔이라고 해서 어근이라고 그러고 얘를 보고 어미라고 하는데 얘를 바꾸면 역할이 달라지는 거야. 우리말은. 그래서 조금 더 유식한 척하면 우리말은 굴절어라고 그래요. 굴절이 뭔지는 알고 꺾이는 거, 뭔가 바뀌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놔두고 나머지 부분을 바꿈으로써 뭐를 바꿔버리냐면 역할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어의 위치를 막 바꿔도 의미 전달이 되는 언어란 말이야. 그럼 영어에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애들은 글자를 가지고 그 역할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럼 뭐를 가지고 이 역할을 시키죠? 위치를 가지고 시키는 거야. 위치. 그 단어를 놓는 자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계속해서 우리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문법이라는 걸 왜 배우냐면 만약에 규칙이 다 똑같다. 우리말 규칙이랑 영어 규칙이 다 똑같으면은 문법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규칙을 게임에 뭐 여러분 369 게임의 규칙이 있고 다르잖아. 그렇죠? 007빵의 규칙이 다르고 그처럼 규칙이 다른데 다른 규칙을 배우는데 그럼 이런 규칙을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루에 8시간, 9시간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치면 이런 거 배울 필요 없어. 그냥 계속 듣고 계속 따라하면 문법 배울 필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문법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해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는 겁니다. 자, 뭐 한다 그래 놓고. 이게 있어. 사람이면 있어야지. 얘를 계속 쓸 거야. 됐습니까? 얘를 계속 쓸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들어있는 제임스 하고 뭔가 달라지죠 역할이. 그렇죠? 자, 이 역할이 달라진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얘와의 위치의 차이가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방금 표시한 거 이거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뭐죠? 무슨 시 그렇죠? 동사죠. 하다시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제임스가 하는 역할이 뭐야? 무슨 그러죠. 이거 무슨 예 안녕하세요. 무슨 역할 하는 거예요? 이거? 목적어 역할 하는 거예요. 얘가 목적어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뭐 여기에 있는 제임스에는 뭐 별표가 있고 여기에 있는 제임스에는 뭐 세모 표시가 있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 우리말처럼 뭔가 붙인 게 없죠. 근데 얘의 이 제임스하고 이 제임스의 역할이 달라지는 이유는 누구와의 위치 때문이다. 동사와의 위치 때문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영어 문장에 가장 중요하고 허리가 되고 중요한 게 결국 무엇과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문장에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뭐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 선생님. 동사다, 동사. 근데 서술어라고는 들어봤죠? 그렇죠. 서술어가 동사예요. 우리는 서술격조사라는 게 있죠. 서술격조사. 조사는 뒤에 붙이는 거야. 서술격조사가 뭘까요? 좀 어려운 말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방금 봤으니까. 서술격조사가 결국 뭡니까? 다죠. 다. 다. 달린다. 먹는다. 공부한다. 그래서 우리는 뜻만 알면 무슨 신지 찾기가 쉬워. 동사는. 우리말은 다. 서술격조사 뭐로 끝나요? 어려운 말 같았네. 서술격조사 뭐가 붙어있기 때문에 다 하고 온점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영어에 그런 장치가 없어. 됐습니까? 똑같은 like도 볼까요? 그러면 똑같은 이렇게 해서 똑같은 like도 위치에 따라서 like가 하는 일이 막 달라집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오케이. 그럴까? 오케이. 똑같은 like를 썼죠? 그쵸? You like him은 뭔 소리예요, 이건? 너는 그를 좋아한다죠? 그렇죠. 근데 you are like him은 뭔 뜻이에요? 너희는 그를 좋아한다. 아, 너희들은 그들을 좋아한다. 나. 그렇죠. 자, 얘는 여기 있네요. 얘는 이렇네요. 아, 그렇죠. 지금 방금 표시한 것의 공통점은 하나씩. 그렇죠. 동사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뒤에 있는 얘는 뭐가 될 수가 없어. 그렇죠. 동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뭐 때문에 얘가 동사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위치가 동사 자리가 아닌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가 아닌 거란 말이야. 그럼 이 like의 뜻은 뭐겠어? 그렇죠. 뭐뭐와 비슷한, 뭐뭐 닮은 이런 뜻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럼 you like면 너는 좋아한다, 누구를, 그를 이 된 거고. You are like면 너는 그 남자 닮았다 이 말이죠. 너는 개 같아. 개 같아? 개 같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 영어에서 지금 얘기한 건 결국 영어는 그걸 보고 어순이란 말 들어봤을까? 어순. 그렇죠? 뭐 영어는 어순이 중요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혹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들어봤을 수 있고. 그러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중요하다? 그 녀석의 위치가 곧 그 녀석의 뭐가 결정되기 때문에 문장에서 하는 그렇죠. 역할을 정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역할을 파악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뭐 이런 거 많이 해서 무시하게. 그렇죠? 그렇죠? 그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그거를 뜻으로 얘기하면 누가 뭐 한다를 자꾸 찾죠.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됐습니까? 그걸 찾는 이유가 영어는 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순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짐이 졸려? 중학생 되려니까 걱정이야 또? 예, 요새는 좀 걱정, 그도 한 2, 3개월 전에는 맨날 걱정만 하고 아이 싫어 이러더니 요즘은 이제 어떤 방법을 찾아내고 극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던데요? 아직 그 정도까지 뭐 어른스러운 건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들 하면 이제 문장에 대해서 배우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이렇게 막 되게 무슨 선생님 수학 공식처럼 문법 책이란 것들을 사보면 막 이렇게 뭐 더하기 막 이런 표시되어 있어서 뭐 수학 공식 설명하는 것처럼 설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이도 그걸 썼어요. 그걸 의미를 얘기하면 문장은 일단 누가 뭘 한다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면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이 필요할 경우에 붙일 수도 있다라고 앞에서 설명했죠. 됐습니까? 자, 우리말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찾기. 자, 우리말에, 자, 다음 우리말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를 찾아봅시다. 끊어 읽게 해보라고 했어요. 그쵸? 뭐, 주어, 목적어는 명사만이 할 수 있고란 얘기는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것만 주어, 목적어가 된다.
이걸 글로 써놓으니까 되게 어려운데요. 이거 주어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목적어는 누구를 또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쩔 수 없이 것만 할 수 있는 거죠. 것. 이걸 이렇게 한 거예요. 글로 써놓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서술어는 우리말로 하면 뭐뭐한 다는 당연히 무슨 시만 할 수 있다. 하다 시만 할 수 있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뭐 말로 이렇게 막 좀 뭐 서술어 동사 이런 말 써놓으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결국 쉽게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하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어다 누구를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목적어인데 당연히 누가는 영어로 후고 누구를은 훔이고 무엇을은 왓이니까 후, 훔, 왓에 대한 대답이 주어나 목적어로 할 수 있다라고 해놓은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다시가 서술어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 것 같은데 끊어있게 해보란 얘기인데요 이것들을 됐습니까? 첫 번째 문장 누가 뭐한다 그러면 요렇게 하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 주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노래한다를 보고 뭐라 그런다? 서술어 라고 한단 말이죠. 동사라고 해도 되고 하다시라고 해도 되고 뭐 상관은 없어요. 다 똑같은 얘기니까 결국 선생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뭘 잘 알고 있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서 첫 번째 영어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만약에 뭐 첫 시간은 뭐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 뭐 물론 뭐 재미있게 뭐 서로 소개하고 뭐 선생님 얘기하고 뭐 이런 뭐 소개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업을 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앞에서 이거는 명사고 대명사고 형용사고 이건 부사야. 이건 주어야, 동사야, 목적어야, 이건 서술어야, 이건 뭐 수식어야, 막 이런 소리를 막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안 하는 선생님도 계시는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럼 그런 말들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동안 여러분한테 초등학교 때는 무슨 씨 했다가 지금은 무슨 씨를 학교에선 명사라고 할 거야, 이름 씨를 명사라고 할 거야, 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거 차이를 얘기했어요.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 우리는 명사를 쓰는 데 있어서, 특별히 어떤 규칙이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친구 길을 가다가 친구 한 명을 만났어도 나 집에 오다 친구 만났어 하고 친구 두 명, 백 명을 만났어도 나는 집에 오다가 친구 만났어 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영어에서 친구 한 명을 만났을 때의 문장에서의 뭐를 써야 되고 말아야 되고 여러 명 만났을 때의 그 친구란 단어를 어떻게 써야 되는 게 다르다라고 뭘 챕터 1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은 그것들이 문장 속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새들이 난대요. 누가? 뭐 한다? 난다. 그러니까 새들이 문장에 무엇이고 주어고 그 다음에 뭐 동이라고 쓸게요. 서술어 하든지 됐습니까?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로 충분히 끝난 문장들이죠. 얘들 둘은 그 다음 나는 책을 읽는데요. 누가 내가 무엇을 뭐 한다? 읽는다. 그러니까 나는을 보고 뭐라고 할 거고 주어라고 할 거고 책을 보고 목이라고 쓰면 되겠죠. 읽는다가 동사겠죠. 그럼 뭐 그 다음 문장 너무 쉽습니다. 너는 빵을 좋아한다. 누가? 네가 무엇을 빵을 뭐한다? 좋아한다. 너는 주어 빵을 목적어 좋아한다가 동사. 그러니까 나는 책을 읽는다고 너는 빵을 좋아한다는 물론 전달하는 내용은 다르지만 구조는 어떻다? 똑같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것도 뭐 그쵸? 그래서 그들은 영어를 공부한대요. 누가? 그들은 무엇을 영어를 뭐한다? 공부한다. 그래서 그들은 주어, 영어를은 목적어, 공부한다는 동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운동장에서 뛴대요. 누가? 운동장에서 뭐한다? 달린다. 그럼 우리는 이 주어, 운동장에서는 목적어, 달린다가 동사.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면 지금 녹화되고 있는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 말고 누가 있다면 저 선생 겁나 못 가르치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방금 내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가 틀렸어. 우리가 한 것 중에 뭐가 틀렸어. 우리가 지금 뭐 주, 목, 동 아니면 주, 동 뭐 이런 거 표시했죠. 표시했는 것들 중에 하나가 틀렸어. 뭐가 틀렸을까요?
그건 서수, 안녕히 가세요. 동사하고 서술은 똑같은 용어예요. 우리말에, 아니, 영어, 우리말에는 달라요. 근데 영어에서는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아, 동사랑 목적어랑 바꿨었어요. 누구? 어느 문자? 어느 문자인가 내가 주어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했죠. 무엇이 뭐한다, 누가 뭐한다 해서 방금 얘기했던 무엇 또는 누구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어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 그렇죠? 그 다음에 동사 또는 서술어는 뭐뭐 한 바들이야. 물론 묻는 문장이면 뭐뭐 합니까가 될 수도 있지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목적어는 누구를,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랬어. 그렇죠? 그러면 누가, 학생들이 뭐한다? 노래한다. 틀렸나요? 아니요. 이건 주어, 동사라고 쓴 거 맞는 얘기죠? 그럼 누가, 쟤들이, 어? 아니 뭐 얘기해봐. 운동장에서. 그렇죠. 운동장에서가 목적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발견했네요. 무엇을 달린답니까? 어디서 달린답니까? 그래서 얘는 목적어가 아니고 얘는 앞에서 챕터 1에서 무슨 시라 배웠고? 부사라고 배웠죠? 어찌시라 배웠죠? 물론 전치사가 필요하죠. 이걸 만들기 위해선 in the playground일 테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보고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걸 하면 뭐라 그런다? 부사라 그러죠. 근데 문장에서 역할을 얘기하라 그러면 예를 보고 이제 학교에서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를 보고 뭐라 하냐면 수식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When, where, how, why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그것들 문장에서 역할을 물으면 그걸 보고 수식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수식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슨 시하고 무슨 시냐면 어떤 시하고 어찌 시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떤 시 수식어가 아니고 무슨 시 수식어다? 어찌 시 수식어다. 자, 여기서 다시 여기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걸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다시 비교하면 오케이, 유리를 가지고 벽, 바닥이나 계단은 만들 수가 없죠? 그쵸? 그러면 유리는 유리가 할 수, 유리라는 재료는 유리가 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야? 역할이 있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강한 보니까 이거 보니까 이거를 보고 이게 무슨 시냐 물으면 주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게 무슨 시예요? 이랬어. 학생들이라는 단어가 무슨 시예요? 그러면 명사라고 하죠. 이름 시라고 하죠. 그럼 내가 뭘 물어본 거냐면 이거 무슨 재료예요? 라고 물어본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재료가 것이란 말이야. 근데 얘를 가지고 무슨 역할을 해요? 이랬는데 그것도 되고 명사라고 하면 안 되고 얘는 하는 역할은 뭐나? 문장의 주인장이야. 이건 뭐냐? 내가 이걸 가지고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벽이라고 그러죠. 방금 재료를 얘기한 거야? 역할을 얘기한 거야? 역할을 얘기한 거야. 그렇죠? 여기 뭐 지금 벽지로 달려있어. 아래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게 막 찢어가지고 아니 막 찢어가지고 봤더니 안에 막 벽돌 같은 게 막 있어. 그러면 이 벽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거야? 벽돌이라는 재료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벽돌 가지고 창문 만듭니까? 아니요. 아무 역할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각 재료마다 할 수 있는 뭐가 있다? 역할이 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운동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속을 뻔했던 운동장에서 이것은 무엇이 아니고 어디니까 이런 걸 보고 목적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을 제일 끝에 써놓은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오니까 주목동 주목동 하면 되는 거야. 주목동 이러고 지나가라고. 됐습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질문을 하라. 그래서 문장에게 질문을 하는 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느냐 라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위에 문장을 영어식 순서대로 한번 여러분들 그동안 배웠으니까 뭐 귀찮겠지만 한번 써보세요. 되게 귀찮죠? 되게 귀찮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라는 건 입하고 손이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머리, 근데 공부는 머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공부는 머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손하고 입하고 눈이 하는 겁니다.
쌤 영어로 적자. 아니야, 아니야, 우리 말로. 뭐 영어로 적어도 되고. 왜 갑자기 반지가? 그래서 첫 번째 영어 순서대로 적으면 뭐예요? 노래한다 학생들이가 아니죠. 학생들이 노래한다잖아. 어? 노래한다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sing students야? student sing이야? 똑같잖아요 이거. 여러분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 초딩처럼 아 순서를 뭔가 바꾸면 되는가 보다. 네. 바뀔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다고. 그동안 계속 뭐 하면서 배웠어? 끊어있게 하면서 배웠어. 누가 뭐 한다잖아. 누가 뭐 한다 영어의 순서는. 그 다음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으면 그 다음에 무엇 넣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애들 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중에서 뭐 언제 뭐 어디서 어떻게 왜를 그 다음 별로 걔들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내용이 덜 중요한 게 아니고 문법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어찌 시들은 뒤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거 새들이 난다는 난다 새들이야 새들이 난다야? 누가 뭐 한다니까. 그럼 나는 책을 읽는다는? 나는 읽는다 책을. 그렇죠. 그 다음에 너는 빵을 좋아한다는? 너는 좋아한다 빵을이 될 거고 그들은 영어를 공부한다는? 그들은 공부한다 영어를. 그 다음에 우리는 운동장에서 달린다는? 운동장에서.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뭐 형광펜 있는 친구들은 형광펜으로 표시하든지 아니면 뭐 그냥 볼펜으로 표시할 사람들은 볼펜이나 하여튼 뭔가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표시를 하는데 하다시에다가 표시해보세요. 하다시에다 뭐 밀주를 그린다든지. 그래서 선생님도 표시를 해보면 뭐 뻔한 모양이 나오겠죠? 네. 그렇죠? 뭐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동사다. 됐습니까? 오케이. 북이 주어가 될지 목적어가 될지. 안녕하세요. 북이 주어가 될지 북이죠. 북이 주어가 될지 목적어가 될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이 주어가 될지 목적어가 될지 위치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제 머리 가는 거야? 무슨 상황이면 차가 예쁜 차가 아까 차가 또 상관이 없다고 세차 가는 거 아니야? 언제 있어요? 준수아야 준빈아 이거 줘야지. 네 드릴게요. 네. 뭐야? 뭔데?
Thank you.